젊음의 거리 홍대 게릴라 데이트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미녀 하지원 씨를 소개합니다. 바로 자칭 타칭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하지원 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적한 홍대 거리 시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역대 최고인데요. 김찬진 씨. 우리 갇혔어요. 오늘 회사원 같이 하고 나갔네요. 와, 모두들 하지원 씨를 보기 위해 촬영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돈도 많이 버실 거고 사랑해주세요. 네. 게릴라 데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추운 게 느껴지네요. 네. 걸어가면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네. 이렇게 많은 인파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오시면서 팬들이 많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거의 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우리 같이 하지원 씨 인기가 좋죠. 앞을 틀어주라고. 안녕하세요. 게릴라 데이트 시작하자마자 초비상이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몰려든 수많은 팬들로 앞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촬영 중단의 위기를 맞은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다시 게릴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그 정도면 중단해야 돼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저희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이거 하지원 씨 인기 때문인가요? 아, 제가 오랜만에 또 학교에 나와서.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금요일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럼요. 하지원 씨 덕분이에요. 대박이었어요. 일이었군요. 팬분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뭐 오늘은 그냥 팬분들과의 만남 위주로 영화 얘기는 안 해도. 영화 얘기 허상관 사랑해주세요. 네. 아, 너무 식상하게 들린다고 걱정인데. 아예 늙지를 않고 아예 그냥 네. 예, 완전 동안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네요. 저한테 시간이 없어요. 저 시간을 네. 두지 않아요. 아, 대단합니다. 벤자민 하지원은 벤자민. 빙고. 네. 벤자민. 예. 네. 올해 26대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갔는데 네. 와인을 시키니까 네. 아이디를 미성년자 같다고. 그렇죠. 아직 예. 네. 이런 거 자랑할 때 딱 실제 나이 같아요. 우리 팬분들이 지금 수천 명이 몰려 있거든요. 정말 잘생기고 진짜 젠틀한 남자를 만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 있냐고. 아직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있으시면 예. 저랑 사귀실래요? 굉장히 급하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몇 분 좀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리 와. 몇 년생이에요? 98년생이요. 98년도에 나는? 언니한테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언니요? 예. 저도 같은 지호인데요. 언니는 엄청 예쁜데 저는. 저도 같은 지호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씁쓸해지는 고백이군요. 아, 이름이 지원이에요? 네, 저도 지원이에요. 앞으로 뭐 더더더 예뻐지고 더 성숙해지고 저보다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하지원 씨와 얘기 나누고 싶다. 아, 사람 너무 많네요. 춤을 처음 보죠? 네, 처음 봐요. 아이컨택 할 수 있는 꿈 같은 기회 드릴까요? 예. 아이컨택 너무 떨지 말고요. 좀 더 가까이 갑니다. 5초 피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어떻게 움직이는데 1초도 못 버텨요. 너무 착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결혼은 언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결혼이요? 예. 아직은 네. 직접 예. 포옹 한 번만. 아니, 남자답게 끝까지 다 말. 자신 있게. 포옹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아, 저거 좋아요. 아, 핫팩이 필요 없을 만큼 따뜻한 인간다리오 서비스.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요? 친구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하지원이에요. 바꾸려다가 하지원이 사진 찍어야 돼. 남자친구를 버리고 사진을 찍더니 언니 저 둘이 찍어도 돼요 하나? 이제는 친구까지 버리고 세상에 성공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김태기의 관심을 김태기 씨 잘생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열심히 해보겠어요. 김태진 씨. 김생민 씨. 네, 팬이에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생민이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승민 씨 한번 시작. 김태진 씨. 하지원 누나는? 지. 지금 이 순간? 원. 원 넘버원이다. 좋아요.
알겠어요. 저 사람은 예, 다시 한번 제 이름 부르면서 만세. 하나, 둘, 셋. 둘 김생민 보이버. 김생민 보이버. 김생민이 최고야. 하지원 씨 마지막으로 뭐야 저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 네, 날씨가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준 팬들을 위해 거리 포토타임 이어가 봤습니다. 도움 주신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허삼관으로 돌아온 하지원 씨, 이번 영화에서 마을 퀸타에서부터 아들 셋을 낳은 엄마 역할까지 다양한 연기 변신을 시도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제가 무슨 종달새 왕입니까? 저번에 인터뷰할 때 하정우 씨가 하지원 씨에게 그 허삼관 매거진이라고 기왕우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매거진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처음부터 준비 같이 못했으니까. 네. 음식에 비유를 한다면 연어 같다는 생각이. 연어요? 네. 응. 하지원 씨 또한 하정우 씨를 음식으로 비유해 본다면 홍어? 연어 홍어. 섹시하면서도 또 톡쏘는 어떤 그런 섹시함과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 연어와 홍어 다 몸에 좋은 거죠. 그렇죠. 냄새도 나지 않나요? 톡쏘는 최고 아니에요 홍어? 이번 작품이 바다 이야기인가요? 특별한 깜짝 계획은 없으세요 올해? 아 저 요즘 가끔 춤도 추고 춤? 노래도 하고 그래요. 어디서요? 아시아 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아 아시아 네. 투어 하고 계시죠? 네. 맞다. 네. 노래는 뭐 홈런? 어? 왜요? 21에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명이 노래만 해도 취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라이브가 안 되더라고요. 네 명 몫을 제가 그쵸.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하지원 씨가 춤을 무척 그러니까 잘 춰요. 거의 라이브는 못 한다고. 하지원 씨의 립싱크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하지원 씨를 보면 이제 만능이시잖아요. 못 하는 게 과연 뭘까?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요리 잘 못 하신다고. 얼핏 누가요? 하지원 씨가. 제가요? 예. 그래도 몇 가지는 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맛있게 먹는 걸 더 잘하는 편이에요. 친한 분이 여기 계신데 하지원 씨 요리 정말 잘 합니까? 맛있나요? 미리 짰구나.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슨 퀸 있거든요. 네. 호러 퀸입니다. 호러 퀸. 아 이거는 뭐 호러 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퀸이에요. 네. 그 눈빛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안녕. 그래서 포스터 촬영 현장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섬뜩했죠. 이 영화 택하셨던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에? 일단 오디션을 봤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눈을 위로 한 번만 떠보세요. 옆으로 한 번만 떠보세요. 예. 네. 그 눈빛이 맞으셨구나. 캐스팅이. 아. 전 정말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위로 한 번만 떠보세요. 싫어요. 옆으로 한 번만 떠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옆으로. 눈빛 남아있죠? 액션이 맞을까요? 자, 하지원 씨 하면 액션 빼놓을 수 없죠? 전투도 하고 그랬을걸요? 근데 사실 저는 힘이 세진 않아요. 전 힘이 세지 않은데 액션도 사실 눈빛으로 좀 이렇게 먹어주는 먹어준다고요? 정말 시원시원한 표현이죠? 이렇게, 이렇게 총을 이렇게 쏴도 네. 그냥 야! 이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잘해 보이는 노하우가 있구나. 아니요, 타고났나 봐요. 마지막은 자랑 퀸이에요, 자랑 퀸. 예. 영화 보러 오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지원 씨는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인터뷰 퀸인 것 같습니다. 짓궂은 질문도 유쾌하게 받아준 하지원 씨 감사하고요. 영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고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길 바랍니다. 연예가중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